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하고 삼성선물은 서로 그냥 계열사 정도인 거죠? 그렇죠. 네. 관계사죠, 뭐. 네, 관계사. 네. 자, 관계사에 계신 우리 전승지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승지 그 부장님이시죠, 이제. 네, 어쨌든 부장님이라고 이제 다른 회사로 치면 그런 거죠. 네? 다른 회사. 다른 회사라면. 네. 자, 우리 자, 전승지 부장님. 예. 네. 네, 잘 일단, 볼까요? 네, 한번 네. 이번 주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번 주 역시 금리에 대한 경계가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사실 좀 질서 있다라고 하면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시장의 반응이 질서 있는 경계와 긴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에 패닉이 딱 생기면 이게 너도 나도 없이 막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 주 보면 이제 다우 지수, 그 경기 민감주가 많이 들어있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력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성장주가 포진돼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니 주간으로 다우 지수가 보합이었어요? 예, 네, 보합 정도입니다. 야, 근데 우리 네. 느낌은 왜 이렇게 다르지? 어, 체감은 진짜 한 5% 이상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의 그동안의 논리,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뭐 그, 금리가 올라가고 실물이 좋아지면 이제 그동안의 그 성장주들은 좀 빠질 수 있고 네. 경기 민감주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좀 들어맞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좀 긴장감이 있었던 시장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어, 유가가 주간으로도 뭐 4% 이상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리도 주간으로 1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뭐 금값도 2% 가량 주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시황을 보시면 사실 시장이 금리 관련해서 주목했던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증언하고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 회의였는데 두 이벤트 모두 우리에게 이제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뭐 파월 네. 의장은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고 오펙도 이제 그 감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일단 유가를 폭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4%대 네. 급등을 연출시키면서 네. 금리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시면 다우도 어제는 꽤 많이 빠졌습니다. 1% 하락했고 나스닥은 2% 가량 하락을 했고 유가가 올랐고 구리값도 빠졌고, 그러니까 달러랑 이번 주 보면 원유 빼고는 네. 대부분 하락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날아가더군요 어제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뒤에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워런 버핏 형님은 확인하실 참 수가 대단하셔. 그런 줄 알고 쉐브론을 다 그렇게 사버리고. 아. 어떻게 아시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말씀하셨듯이 주간으로도 그다음에 일간으로도 뭐 에너지 관련한 이제 섹터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는 사실 에너지 관련한 섹터 빼고는 거의 다 빠졌는데 네. 주간으로 보시면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에너지주, 금융주의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식, 이제 개별 주식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일간으로 보시면 그 약간
애플,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약간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은 빠지는데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오르는 이제 그런 좀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역시나 뭐 엑슨모빌이나 그다음에 GE 같은 그런 뭐 원유 관련한 주, 뭐 경기 민감 주, 그다음에 별로 안 비싼 주식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또 많이 빠졌고 주간으로도 한 8% 정도 빠졌는데요. 네. 그 론 베론, 그러니까 베론 캐피털의 CEO가 네네네. 있는데 어쨌든 그 베론 캐피털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테슬라의 2월 말 기준으로 한 610만 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180만 주를 이제 팔았다고. 3분의 1 판 거네요. 예, 얘기를 하면서 이 영향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베론 캐피털의 그 매수 단가는 42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베론이 얘기하기로는 정말 팔기 싫었는데 이제 뭐 그 고객들 좀 수익을 방어하고자 한 대응이었고. 아, 그 하나만 하는 얘기 같아요. 팔기 싫으면 안 팔아야지. 아,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안 팔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에이, 어쨌든 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오른쪽 차트 보시면 그 뭐 원유 관련한 그 뭐 에너지 섹터 그 에너지 주가 오른 것은 당연한데 뭐 GE나 보잉 사실 유가 오르면 보잉한테는 이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예. 자동차 타고 여행을 갈 수가 네네. 있고 이제 그런 기대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제 보잉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또 이게 뭐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잉이 그 무인 전투 드론 첫 비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 호재들까지 반영하면서 무인 전투 드론. 예. 예.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관련 주 그다음에 그동안 덜 많이 오른 주들이 네. 일단 상승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외환 시장 동향을 보시면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 많이 오르고 사실 다른 나라들은 좀 금리 상승을 지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유독 그냥 괜찮다, 좋은 금리 상승이다라고 연준이 스탠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더 많이 다른 나라보다 오르게 됐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주 중앙은행에서 네. 얼마 전에 뭐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확 조치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물가 호주 금리 네. 오르는 금리 오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뭘 한 거예요 호주? 하루에 그 사던 채권 매입의 양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네. 이게 근데 계속 늘린다라고 양적 완화를 늘려버린 거예요. 예, 할 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강력한 지금 주요국들은 거의 일단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미시비 네. 같은 경우도 근데 행동으로 보여준 일단은 좀 첫 사례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는 이제 강했고요. 원자재 네. 가격 오르다 보니까 예. 보시다시피 호주 달러, 뭐 캐나다 달러, 이제 원자재 관련한 통화들은 강세를 나타냈고 예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그 일본은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 10년물 금리를 딱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YCC를 하는 거죠. 예, 다른 나라 금리 올라가는데 혼자 못 올라가다 보니까 뭐 예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래도 좀 외환시장을 보면서 안심이 되는 것들이 신흥통화들이 그렇다고 막 폭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급락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뭐 그냥 한 1% 내외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질서 있는 경계감 막 패닉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우크라이나가 기준금리를 6에서 6.5%로 올렸더라고요. 네. 사실 터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워낙 뭐 물가 압력이 있어서 올리긴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일단은 다른 신흥국들의 금리 결정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다음에 다음 이제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이제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 금값이 1,700불 밑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금값이 2% 정도 하락을 계속 빠지더군요. 금은. 네,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것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성장이 여기저기서 보이니 뭐 진짜로 투자해서 이익이 날 곳에 이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금리가 오르는 것이 직격탄이긴 하지만 네. 뭐 말로 풀어보자면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 그런 실물들이 많다. 금리 오르면 금에다가 묻고 싶은 생각이 좀 덜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예금하면은 2% 3%씩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장롱에 있는 금 딱 쳐다보면
저 그러면 뭐 하노? 이런 생각 하겠지. 장롱에 있는 금. 네. 이자도 안 주고 배당도 안 주고. 없어요. 장롱의 금. 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예, 그래서 금값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은값도 많이 빠졌고요. 뭐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또 워낙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서밋, 네. 그 고용 서밋, 잡 서밋 관련한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최근에 그 시장 상황. 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좀 기대한 것이 그동안의 연준 관계자들이 지금 금리 상승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좋은 성장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준 내에서 제일 비둘기파적인 브레이너드 이사가 네. 최근에 경계감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톤이 좀 바뀐 건가? 그래서 파월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해줄까라고 네.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발언들 내면 보면 경계감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양적 완화를 좀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예, 우리가 조금 대응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었고요. 네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브레이너드랑 비슷한 단어가 그러니까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질서한 시장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그다음에 긴축적인 시장 환경을 우려한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네. 말들을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 가능성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나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의 그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 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건데 아직 목표를 달성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실업률 4%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건데 완전 고용이 올해 안에 올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실업률이 4%까지 하락하더라도 그게 완전 고용인지는 모른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건한 발언을 했고요. 네.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인플레 압력이 금방 안 사라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60, 70년대에 그런 하이퍼 인플레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질문한 것 중에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막 규모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답변을 회피했고 이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제 회피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게 제일 본인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좀 반응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연준은 진짜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금융위기 끝나고 정부가 좀 대응을 해라. 정부가 좀 해라. 했었는데 이제 정부가 진짜 좀 과도하게 나오면서 이제 성장을 만들어낼 준비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일 정말 다 했고 정부가 이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연준이 내릴 금리가 없지 올릴 금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열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뭔가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연준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되게 과열시켜준다 하니 연준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이제 그런 자기의 그 임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준이 뭔가 즉각적으로 금리 시장에 대응해주면 금리가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 과열에 대한 기대거든요. 네. 거기다 연준이 뭘 더 해준다. 그러면 네. 금리는 궁극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그 미국 의회 예상국의 아웃풋갭인데 그 아웃풋갭은 그러니까 그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건데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클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실질 성장률은 이제 우리의 지금 키. 사실 실질 잠재 성장률은 그 정확한 값이 그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기간마다 추측하는 그 수치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길수록 뭔가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네. 정부가 재정 부양을 하든 또는 통화 정책으로 완화를 해주던 그런 상황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월 달에 의회 예상국의 아웃풋갭 전망을 보면은 15년도에 우리가 12월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때 아웃풋갭이 -1.2% 정도 됐는데 내년도 아웃풋갭을 -0.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을 우려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연준이 뭔가 더 해주면 우리는 아, 금리가 안정되겠거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궁극적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사실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웃풋 갭이 예. 숫자가 마이너스로 크면 클수록 부양을 예.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부양을 더 해야 된다. 키가 많이 클 수 있는데 못 크고 있으니까 네. 운동을 하든 뭐 밥을 많이 먹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맥시멈 네. 클 수 있는 키가 10cm인데 네네네. 1년에 키가 1cm 클 수도 있고 에이. 뭐 9cm 클 수도 있고 11cm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큰다는 얘기지. 에이. 한 9cm 큰다는 얘기잖아요. 괜히 막 더 밥을 많이 먹어봤자 살만 찌고 키는 못 크고. 괜히 한의원 내려가서 뭐 막 또 성장판 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성장판 열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잠재 성장률이랑 실질 성장률 이렇게 차이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실질 성장률 빼기 그러니까 네. 잠재 성장률. 사실 근데 그 잠재 키가 얼마나 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기관마다 약간 추정하는 숫자는 다르고. 근데 대체로 뭐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 얼마냐 그러면.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대충 컨센서스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연준이 뭔가 해준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건 없는 것 같다. 연준이 일단은 물러서 있고 물론 네. 뭐 갑자기 금리가 너무 뛰었다거나 뭐 주가가 하루에 10% 내린다거나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연준이 여기서 막 뭔가 더 해줄 거라고 뭐 물론 이제 계속 뒤에서 딱 뒷받침은 하고 있겠지만 네. 더 완화적으로 해줄 거라고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아, 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연준이 뭘 한다고 해서 잠재 성장률이 커지진 않습니까? 네. 예, 예. 잠재적으로 클 수 있는 키는 일단은 뭔가 혁신을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연준이 막 돈을 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리가 낮아진다고 안 할 투자를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체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잠재 성장률 높이는 가장 그 쉬운 건 아니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인구가 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구가 늘는 듯이.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아니면 혁신을 하든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 얘기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약간 뭐 이번 그 양회에서 그 인구 구조에 대한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금리 수준이 조정이 되면서 실물과 자산의 괴리가 축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9%까지 올해 이제 금리를 바꾸고 있고 BNP 같은 경우도 뭐 2%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다. 결국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금리가 오를 거고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 가지고 막 모두 다 올랐던 자산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는 거거나 무조건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별화될 수 있다. 지금 다 얘기 계속하는 것들이 고퍼주 그러니까 네. 좀 너무 이제 좀 고평가된 주가는 좀 빠지고 저평가된 주식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오를 수 있다. 성장률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의 예산안인데요. 이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의 조금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영국이 이제 2021 예산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일단 쓰고 나중에 갚아.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300억 파운드, 그러니까 47조 원 정도의 그 예산안을 발표를 했고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인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 활동을 장려하는 그러니까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130%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되게 광범위한 그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이 정말 엄청 많은 규모인 것이 그 왼쪽 차트 보시면 그 연두색 진한선이 작년 말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한 재정 확장 규모이고요. 그다음에 그 빗살문이 들어간 것이 이제 올해 이후에 재정 확장 규모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정되는 네. 규모입니다.
정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고 미국 금리가 올라야만은 하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아 이게 이제 15% 20% 25%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GDP 대비 뭐 절대 금액이 아니고. 예, 예. 네. 각국의 그 규모 대비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정도. 안 그래도 미국은 워낙 이제 절대 금액 자체도 큰 나라인데 여기다가 비율 자체도 뭐 2020년 말까지도 한 17% 정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한 25% 넘게 예. 한다는 거잖아요. 예, 확장을. 더 추가로. 예. 예.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영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네. 영국도 꽤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이게 나중엔 재정 우려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나라들의 주가에 저는 긍정적일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또 이제 반대급부를 제시했냐면 그 대신 25년부터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겠다. 이게 거의 반세기 만에 이제 그 법인세 인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소득세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예산안에 따른 그 영국의 재정 영향을 보시면 결국은 한 24 회계년도 이후부터는 재무부 영국 재무부의 수익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는 최근에 이제 부유세 얘기 나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써 외면을 하고 있긴 한데 미국은 특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증세 얘기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좀 계속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가입니다. 네. 아, 저는 유가가 좀 빠지기를 뭐 WTI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좀 진정되는 게 뭐 금시장 전반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PEC 플러스 회의에서 좀 증산을 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없었고 이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 결정에 대해서 뭐 후회는 없고 원유 재고 수준이 2015년, 19년 그 균형 정도로 내려가야 우리가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대체 오PEC 플러스가 생산을 안 늘렸을까? 사실은 그 중동 국가들도 유가 좀 올랐을 때 많이 해서 팔아야 조금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반응하면 금방 안정돼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주춤했는데 근데 결국은 생산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오PEC 플러스 생산 보시면 이제 지금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란하고 미국이 다시 이제 핵 협상하고 뭔가 미국이 좀 제재를 풀어주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란이 워낙 그 제재 때문에 네. 생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기 때문에 생산을 안 했는데 이제 좀 제재 완화해 주면 이 물량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좀 하나 찜찜한 것이 미국의 그 시추 그러니까 리그 수가 별로 안 늘더라고 유가 오르는 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초 1월에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4분기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올해의 그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원유 관련해서는 생산량을 올해 작년보다 줄였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작년보다 이렇게 별로 안 늘리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그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 실질적인 지원이 좀 많이 줄을 거라고 예. 보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요새 또 ESG 투자가 그렇죠. 트렌드인데 이제 괜히 막 그 유가 원유 생산 많이 했다가 투자 못 받을까 봐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뭐 바이든 입장에서도 유가가 좀 높아야 다른 에너지 생산하는 게 좀 면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빠지기를 좀 꽤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력을 네.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PEC의 일단 행동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아 이거는 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결정하셨습니다. 쫙 정리가 되네요. 네, 자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과 함께 수석 연구원과 함께 네, 저희가 한 주간의 동향 한번 쭉 살펴봤고요. 아, 매주 하여튼 금요일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